저에게 그림책이란 단순하지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쁜 그림책 보시면서 마음 힐링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야광시계의 비밀 작가 하이진입니다. 이제 저와 재밌는 그림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하이진이에요. 하이는 안녕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가고 싶어서 저 이름 끝자 진짜하고 합해서 하이진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이 필명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일도 좀 하고, 웹툰 기획자로도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스토리적인 것들을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림책이라는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림책 작가를 하면서 미술 치료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많은 아동들에게 그림책도 읽어주고 미술 치료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네, 제책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야광시계의 비밀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건 저의 사인입니다. 시계가 정말 많아요. 째깍째깍, 째깍째깍. 여러분들이 이 시계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인공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는 걸까요? 와, 야광 물감을 휘적휘적 젓고 있어요. 그리고 뾰족뾰족 입술로 뾰족하게 붓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붓으로 쓱쓱 싹싹 야광 시계판을 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불을 끄고 봐볼까? 좋아, 좋아. 자, 이제 딸깍 꺼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시계들이 빛이 나고 있어요. 정말 멋있는 야광 시계들인데요? 오, 역시 우리 시계만큼 빛나는 건이 세상에 없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계의 슬픈 비밀이 있어요. 재밌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서 저하고 같이 봐보도록 해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100년 전에 1917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광시계 공장에서 10대의 어린 여공들이 일을 하다가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마리 퀴리라는 프랑스 과학자예요. 이 과학자는 라듐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발명을 했거든요. 이건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화장품, 치약, 그리고 물에, 그리고 우유에까지 많이 타 먹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야광시계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들도 이게 몸에 좋은 줄 알고 치아라든지 손톱에 바르면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녀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래턱이 빠지고 치아가 꺼매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이유는 라듐 때문이었는데요. 라듐은 사실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소녀들이 회사에 가서 우리 이렇게 아픈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라듐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닐까요? 라고 했지만 회사는 알면서도 사실 모른 척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10년간은 아주 긴 싸움을 했어요. 소녀들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포기하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엄청 열심히 투쟁을 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소녀들은 나중에 연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환경오염에 관한 것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편리하고, 우리 삶에 굉장히 이롭기도 하지만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좀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도 많은 회사와 공장들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저희 책에는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봄 장면인데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으로 희생된 그런 영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배경들을 같이 그려본 거거든요. 이 장면은 일본 오사카성이고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려보았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타지마할이 보이시죠? 인도 보팔 가스 폭발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영국의 빅벤이 보이죠,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예요. 여기 성 바실리 성당이 보입니다. 자, 이제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영감을 받게 됐던 계기는 TV 프로그램 서프라이즈라는 곳이었어요. 저는 원래 영화나 전시, 그리고 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읽는데, 거기서 독특한 소재를 끌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눈에 띈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고, 이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컴퓨터 작업으로 한번 해보았고요. 하지만 수차례 해보면서 제가 아날로그 따뜻한 느낌이 이 사건과는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날로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캐릭터인데요. 듀듀라는 곰돌이가 있어요. 먹보인데 머리 위에 바나나 껍질을 항상 이고 다니는 귀여운 캐릭터고요. 그리고 무무라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소가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냐면 코가 막혀가지고 비염이 있는 황소라서 항상 킁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는 황소. 그리고 슈슈는 장난이 아주 많은 토끼예요. 또 마지막으로 라라는 굉장히 투덜거림이 심한 코알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돌토돌한 수채화 종이 위에 한번 작업을 해본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타지마할이라든지 빅벤이라든지 그런 명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공장에 있는 배경으로만 해봤는데 나중에 아이디어가 추가되었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후반 작업을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책 안에 야광의 느낌을 더 현실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야광으로 친구들이 변하는 부분만 컴퓨터로 따서 그 부분만 형광 염료를 입혔어요. 그래서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어요. 컨셉은 바로 애교 폭탄, 앞머리 토끼, 슈슈입니다. 보시면 아주 애교들이 가득한 토끼들이에요. 2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꼭 출시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저의 차기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달걀을 보면 숫자가 써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 2, 3, 4 숫자가 써 있는데 1번이라고 써 있는 달걀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방생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4라고 써 있는 달걀을 낳는 암탉들은 굉장히 좁고 아주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A4 용지만한 아주 작은 곳에서 여러 마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쉽고 이해가 잘 가도록 그리고 감동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고 있는데 꼭 나중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책 시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야광시계 만들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야광 숨바꼭질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거 두 개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야광 시계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야광 숨바꼭질이에요. 먼저 야광 시계 만들기를 해볼게요. 준비물을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아주 예쁜 형광색지가 팔아요. 두껍고 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형광색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꺼운 도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형광펜도 집에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이나 아니면 네임펜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위와 툴, 그리고 종이컵, 그리고 모루, 그리고 찍찍이 테이프,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별이라든지 아무거나 스티커 괜찮아요. 그리고 탈핀이라는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종이컵을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이 종이컵은 맨 마지막 동그란 부분만 남기고 다 잘라줄 거예요. 예쁘게 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먼저 잘라주고요. 예쁘게 모양을 다듬어 줄 거예요. 면이 나오도록 예쁘게 잘라줍니다. 동그란 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띠를 한번 만들어야겠죠? 저는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길게 자른 후에 한번 손에 대보세요. 손에 대서 찍찍이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접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두꺼운 도화지도 똑같이 잘라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손목에 할 때 두꺼워야 잘 떨어지지 않고 좋거든요. 같은 사이즈로 두꺼운 도화지를 잘라주셔야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풀로 한번 붙여줘 볼게요. 그러면 두꺼운 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들었던 동그라미에 이 형광펜으로 칠해줄게요. 왜냐면 이 형광펜 하지 않고 이 색지로 붙여도 되기는 하는데 울퉁불퉁 잘 붙여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형광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형광펜으로 제가 칠해볼게요. 다 칠했으면 여기에 테두리로 예쁜 모루로 한번 테두리를 붙여줘 볼게요. 이때 글루건이 필요한데 여러분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 바늘 가운데에 할핀을 뚫어주어야 해요. 여기 할핀을 가운데에다 뚫어줄게요. 정 가운데에다가 뚫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테니까 모나미 볼펜 같은 걸 이용해서 가운데를 뚫어준 다음에 할핀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구멍을 동그랗게 뚫었어요. 여기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계바늘도 또 만들어야겠죠. 시계바늘도 역시 색지, 하고 싶은 색지에다가 전 초록으로 해볼게요. 네, 시계바늘 그려주고, 저는 미리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시간 아끼려고. 그 다음에 이 아까 할핀에 들어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나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이 구멍이 뚫려있죠? 이거를 할핀에 같이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바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 숫자판을 써줘야겠죠. 1부터 12까지 숫자를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띠를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정 가운데에 가도록 붙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시계의 틀이 완성됐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물 곰돌이도 괜찮고 토끼도 괜찮고 귀 모양을 만들어 붙여줄 수가 있어요. 저는 토끼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토끼 귀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얼추 모양이 완성되고 있네요. 여기 그러면 더 예쁘게 꾸며주면 좋겠죠. 스티커로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한번 차보겠습니다. 정말 찾는지. 오! 완성이 되었네요. 시계 완성! 여러분들도 멋있게 한번 야광시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림책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야광 숨바꼭질이에요. 굉장히 입체적인 마을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칼집을 내서 친구들을 숨겨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야광으로 빛난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사절지, 검은색 도화지, 그리고 8절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도화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도 필요하고요. 가위, 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야광 스티커가 필요해요. 이건 인터넷에서 주문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거는 배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을을 만들어야겠죠. 사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무 하나만 하셔도 되고 집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근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색칠 도구는 크레파스 파스텔, 오일 파스텔 전혀 상관없어요. 사인펜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일 파스텔로 한번 여기 작업을, 마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선만 따주시면 돼요. 창문도 그려주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언덕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시계탑도 그려주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색깔로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작은 집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창문도 그려주고요. 문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무도 그려보겠습니다. 해주시고 뒤에 건물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쉽게 그냥 단순하게 선만 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되시면 색칠을 안 해주시면 사실 더 멋있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면 가장 중요한 지지대가 필요해요. 이 지지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꺼운 도화지인데요. 두꺼운 도화지를 이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접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접어줘요. 그래야 이렇게 지지대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입체적인 마을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칼집을 내줄 거예요. 여기 친구들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 작고 귀여운 야광 친구들을 숨겨줄 칼집, 어디다가 숨기면 좋을까요? 아, 맞다. 칼을 써야 하는데 이때는 좀 조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창문에 한번 숨겨볼게요. 창문. 그리고 시계탑에도 한번 칼집을 내주고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도 한번 숨겨볼게요. 나무 위에다가도. 칼집을 내고 싶은 부분에 칼집을 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야광 스티커 있잖아요. 네임펜으로 여기 숨겨진 친구들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동물 친구들 여러 명 마리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칼집을 낸 이곳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에 종이컵을 한번 숨겨볼까요? 짜잔!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 배경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껏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 아까 남은 이 야광 스티커 있잖아요. 여기에 별을 그려주셔서 제가 지금 잘라놨는데 이 별들을 여기에다가 붙이시면 완성했을 때 더욱 반짝거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별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서 여기 돛단배도 있어요. 돛단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배경도 더 예쁘게 한번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야광 시계 만들기랑 야광 숨바꼭질 두 개를 하였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하나를 깜빡하였는데 이 야광 숨바꼭질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숨었는지 놀이하기도 좋지만 제일 하이라이트는 불을 끄고 한번 보는 거예요. 불을 끄면은 확실히 정말 쉽게 야광 친구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밤이면은 굉장히 멋있게 입체적인 마을과 함께 친구들이 빛나기 때문에 집에 데코레이션으로 두기도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야광 숨바꼭질이랑 야광 시계 만들기 두 가지를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너무 짧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야기 짓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그림하고 접목시켜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정말 천국일까라는 책이에요. 천국에 대한 굉장히 유쾌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마지막에는 할아버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했을까? 라는 되게 현실적인 물음이 나오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하고 감동이 같이 있는 책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한 5학년 남자 독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 책을 읽고 과학이 굉장히 재밌고 편리하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슬프고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좀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림책이란 단순하지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작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행복하지만 완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저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도 않고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예쁜 그림책 보시면서 마음 힐링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